삼달다방은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또는 뭐 국적 여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의 차이를 떠나서 같이 함께 만나고 문화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조금 차별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적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다 하면 뭐 이렇게 배려풀이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이 사실은 차별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고요. 뭐 턱을 없앤다든지 그 건물 내에 창의 위치나 높이를 갖다가 관리한다든지 화장실에서 휠체어 접근성을 좀 원활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이기도 하니까 제주도가 이동의 문제를 좀 자유롭게 도울 수 있는 이동수단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여기 이제 머무는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 공간에 머물기도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좀 건강한 사고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재충전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어려운데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가 또 행복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또 행복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좋은 거죠. 장애인, 비장애인이 사실은 차별 없이 어떤 특별한 장애인이 특별하게 대상화해서 시혜적, 동정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이 공동하게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